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다 샬롬 하셨습니까? 네, 샬롬. 나만 샬롬 했나 보다. 샬롬. 샬롬을 조금 덜 하셨구나.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샬롬을 오늘 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샬롬, 평강, 평안을 우리 기대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샬롬 하면 은우처럼 저렇게 상남자가 됩니다. 은우 어디 있나요? 어머, 가버렸어, 은우? 아니, 3시까지 가야 된대요. 여러분, 상남자가 되어 돌아온 은우를 보셨나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샬롬과 함께하면 정말 미소년으로 떠났던 우리 은우가 상남자가 돼서, 어머, 가슴이 있잖아요. 여기에 삼두박군이 여기에 붙나요? 여기 붙는 건 삼두박군이 아니지. 대윤군. 와, 그 대윤군에, 와, 제가 속은 투시해 보지 않았지만, 야, 샬롬해져서 왔습니다. 우리 은우가. 예. 근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들은 샬롬하면 이 미모가 또 샤방샤방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미모가 샤방샤방 충전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들은 대흉근, 여기에 아마 식스팩은 여기에 안 생기죠. 여기 배에 생기는 게 식스팩이죠. 초콜릿, 그 빨래판 이렇게 여러분 이 여기에도 빨래판이 생기지만 여러분들의 이 가슴에 우리 남자 형제들 이 마음에 정말 빨래판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안에 이 내재율에도 이 빨래판, 이 근육이 마음의 영혼의 근육이 많이 생겨서 우리 샬롬에 우리 딸내미들이 행복해지고 우리 딸내미들은 영혼이 샤방샤방해져서 우리 샬롬의 아들내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하고 제가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샬롬 아들, 딸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샬롬의 축복,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약속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주정의당, 기독당, 나에게 한표 주십시오 하는 그 공약이 약속입니까? 그리고 국회로 가면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약속을 했던가, 공적인 약속을 했던가 하고 잃어버리는 것, 또 잃어버린 척 하는 것이 그게 약속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주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샬롬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큰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매우, 매우 큰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냥 큰 약속도 이 앞에 지극히가 있어요. 지극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통해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국회에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국회로 가실 그분들의 무엇을 보고 한 표를 들이셨을까요? 그들의 성품을 보고
그들의 인격을 보고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많은 직업을 창출하겠다. 이 신당동을 재개발해 드리겠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대박나게 해 드리겠다. 어떤 그런 대박의 약속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약속, 큰 공약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공약 때문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우리 혜인이 오늘 예뻐요. 기쁘지 않아? 샤방샤방한데 오늘. 우리 혜인이 가장 지금 사모하는 게 뭐예요? 기대하는 거, 바라는 거. 혜인이가 지금 바라는 거, 사모하는 것. 머리 눌린 중국 남자? 아니, 저하고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예. 저기 맨하탄 센트럴 파크에 머리 눌린 중국 남자가 중국 대부호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가 그 맨하탄 센트럴 파크 갔더니 머리 눌려가지고 있는데 그냥 다 보면 중국 대부호의 아들들이야. 막 중국에 고속도로 놓고 한 그런 아들들이 맨하탄에 와서 그 뉴욕대에 와서 공부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혜인아, 그런 남자 원하면 미국 가서 머리 눌린 중국 남자만 보면 돼 하고 제가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것, 정말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취업이 안된 사람은 지금 취업을 바랄 거예요. 우리 포항에서 올라온 준영이는 대사업가가 돼서 정말 사업을 한번 크게 일으켜보는 것,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윤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이 선교로 불살라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이 하나님의 큰 약속에 의지하여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떤 부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떤 포지션, 위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명예를 주겠다, 직위를 주겠다 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에게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던 네 사람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자비한 하나님의 마음, 중풍병자, 미래가 없는 자기 공동체에 완전히 소외되고 삶이 없었던, 삶의 질은 전혀 없었던 그의 GMP는 정말 지로, 그라운드 지로입니다. GMP. 예. 그의 육적인 GMP, 사회적인 GMP도 그라운드 지로고 그의 영적인 GMP도 그라운드 지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의 성품, 자비한 마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미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도 없는 한 남자에 대해서, 한 공동 지체에 대해서, 공동체의 지체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공동체가 보지 아니한 새로운 관점으로 더 깊은 공감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장애를, 그 사람의 삶을
미래가 없는 삶을 어떻습니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도는 그 사회의 국가의 진정한 영적 성숙도, 진정으로 부강한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느냐, 그게 진정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그 사회의, 그 개인 구성원의 GMP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GMP 말을 추구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GMP, Godly Mind,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의 지수를 너희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공약을, 이 마음을 너희도 사모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참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구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신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어서 제5의 방향을 보고, 모든 방향이 막혔을 때 제5의 방향을 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던 이 네 사람의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예수님의 그 컴패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미래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 떠나버린 좀비와도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모양, 로봇만, 알파고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를 하나님께서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스마트폰을 가져도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앱, 애플리케이션 깔아야 되잖아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깔고 있느냐, 내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스마트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장 깔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이 바이러스 어택, 그래서 다 셧다운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품성을 너희가 신뢰하느냐. 그 신뢰도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단 하나의 노를 허락 우리에게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지키느냐, 준수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었는데 그거 하나 주시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가지면 더 내가 지혜롭게 할 만, 내가 그러면 내가 더 이게 이, 내이 두뇌가 더 그냥 뭐 지금 4기가인가요? LTE 4기가 내가 한 8기가 슈퍼 알파고 될것 같아. 그냥 4기가 LTE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슈퍼 알파고로 해서 아마 이 수천만 개의 그냥 내가 LTE가 쫙 돼가지고 뭔가가 지금 이 상태보다 내가 더 정말 슈퍼 알파가 될것 같은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듭니다. 근데 천사장이었던 루스퍼, 루스베리 타락한 게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대로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예배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사람, 예배를 훔치고 싶은 사람, 예배를 도둑질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가 그의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의 마음에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의 예배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셧다운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도록 가드너 예 직분을 주셨지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품성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인격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제 이제 미국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름이 샤넬이랍니다. 예. 그런데 코코 샤넬. 그런데 이 샤넬을 제가 4레그 마이 4레그 도럴 그래요. 네 다리가 가진 내 딸, 4리 도럴. 왜냐면 미국에서는 야 우리가 그 이제 그 펫, 애완견 그 동물원 가면은 다들 어머 니네 베이비 너무 예쁘다 막 서로서로 다 베이비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샤넬을 제가 이방에서 기르다 보니까 정말 정말 제딸 같아요. 이뻐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이렇게 예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 좀 유별난 사람들은 그 자기가 기르던 애완견에게 뭡니까? 저기 유산도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샤넬이에게 와, 내가 먼저 가면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남겨주고 싶더라고요. 이 아이의 몫을. 그래서 야, 나도 샤넬이에게 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얼마나 지극하실까 하고 제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됐거든. 그런데 샤넬이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 담겨 있나? 예, 담겨 있어. 참여하려고 하는데 담겨 있나? 제가 좀 카피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유, 그러네요. 이렇게 주저가 되네요. 아유. 지금은 제가 카피만 해요. 카피만. 근데 카피하다 보면
저도 참여해서 지금 열심히 카피하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찔리죠? 아유, 많이 찔리네요. 아, 성령과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네요, 저에게. 아, 우리 열심히 카피해서 우리도 원본이 되어 보아요. 네, 아멘. 예, 저 정말 많이 찔립니다. 원본이 아우 정말 되어 보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나와 같은 자, 오리지널 원본이 되어 보자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셨을 때, 야, 하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노에도 우리가 예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했을 때 가능한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독자입니까? 하나님께는 이삭이 독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구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삭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가 계속해서 메어지고 메어지고 메어지도록 맺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참여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에 결과가 바로 열매, 물질의 축복이고 건강의 축복이고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합니다. 왜? 마땅히 우리가 구하여 할 것의 그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오더가 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를 우리 마음 안에, 붕괴된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르게 잡아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품성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돼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 안에 담긴 하나님의 품성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를 부요하게 하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 품성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를 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품성, 인격이 없었으면 그런 이적도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 대신 그런 기적과 이적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는 큰 약속을,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중풍병자 네 명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그들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나를 닮은 사람을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나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아브라함의 길이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가 나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까? 시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네? 줬다 빼서? 인디안 기버야? 예, 우리 미국에서는 줬다가 뺏는 사람을 인디안 기버 그럽니다. 아마 인디안들이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줬다 뺏는 사람, 인디언 기버 한대. 야, 하나님이 인디언 기버야? 아들 하나님이 주셨잖아. 이스마엘도 내치면서 정말 내 아들 하나를 내가 내보내면서 얻은 이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네? 하나님 인격장애신가? 그런 의구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심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아브라함에게 프루브됐습니다.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자기 종들에게 내가 제사하러 간다 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러 간다. 예배한 후에 내가 돌아오리라 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단어로 예배라는 단어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품성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우정을,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검증합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내가 검증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환난이고 도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도전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속박이나 그게 없으면 우리 스스로 나의 순도를, 나의 GMP를, 그 GMP의 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그 순도를 못 보셨겠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순도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주는 보증서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합니다. 여호와 이레.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니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 한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자기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의 믿음의 GMP가 그 순도가 검증된 곳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우리가 올라야 할그 산에서
내가 올라야 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우리 앞에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어떤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여호와 이레 나의 고난을 나의 믿음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해 놓으시면 우리가 올라야만이 내 믿음의 정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복음이 되게 하십니다. 간증은 테스트모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바로 이 간증들이 모여서 Testament,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세워진 우리의 간증들을 통해서 이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는 차력사도 역사죠. 그 역사입니다. 우리가 삼손과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손과 같이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샬롬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품성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 비가 오는 밤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어제가 우리 세월호 2주기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샬롬 목자 공동체에도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올렸는데 달리다굼 일어나라 묻힐까 묻어질까 호곡하는 빗소리 이미 귓속을 지나 가슴에 박혀있는 것을 가슴이 하는 일 막을 수 있을까 세월 아 달리다굼 소녀여 달리다굼 달리다굼 외치고 싶어 세월아 단원아 소녀야 소년아 일어나라 봄볕은 거치고 봄비가 아프게 내리는 밤 이 빗줄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달리다굼 이 동아줄을 붙들고 햇님처럼 달린처럼 일어나렴 하고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참 아픕니다. 어제 많은 어머니, 아버지,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픔, 우리 가슴에 그런 노란 리본이 있었는지요? 정말 없었다면 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카피하도록. 저는 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그들의 울음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울음을 존중하셔서 저는 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손수건의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봤던 영화 인턴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용호 형제 봤어요? 인턴? 봤구나. 제가 로버트 디니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인턴 영화 중에 로버트 디니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요즘 젊은이들은 손수건을 안 가지고 다니지. 그런데 자네 손수건의 진짜 용도가 뭔지 아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거라네. 젠틀맨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젠틀맨의 그 손수건의 용도는 나의 땀을 닦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거라네. 우선아, 너 굉장히 젠틀하지? 손수건 있어? 목사님이 사줄게. 우리 이제 아들들, 목사님이 손수건 사줄게요. 예. 남자는 손수건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느 여자가 어깨를 들먹이며 울때그 손수건을 쏙 내줄 때 여자는 그 남자에게 올인합니다. 명품백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손수건을 내밀어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까지 올인합니다. 지웅아, 그런단다. 손수건 있어, 지웅이? 있어, 없어? 바로 그 손수건의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성한 성품.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은 원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4월 23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노란 손수건 한 장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의 그 노란 손수건들을 다 모아서 모아서 우리가 들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품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큰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뜻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무언가 굉장히 사악하고 파괴적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 또한 그런 고통을 곧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때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느낌, 감정이다. 엘레오스.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저도 이 엘레오스 이런 감정, 느낌을 일본에서 지진 난거 보고 저도 느꼈어. 어머, 한국도 이렇게 흔들렸대는데, 어머, 내가 미국에 있을 걸 한국에 괜히 왔나? 아, 한국도 안전하지 않고 그 마음이 정말 그 사악한 마음이 먼저 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나 할때 여기에 찔림이 오죠. 그 마음이 들었는걸요. 왜냐하면 오하이오는 아직 제가 사는 곳은 안 흔들렸거든. 그 고통스러운 느낌, 그 공포, 두려움. 그래서 이 엘레오스에서 이 영어 arms, ALMS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기부하다, 구호품, 자선을 베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그 sympathy, empathy를 우리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revealed.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더 데레사 수녀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We are the glove, God's hand in it. 우리는 장갑인데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 있는 장갑이다. 그래서 그 장갑이 솔전의 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암덩어리를 제거해내고 우리 엄마의 손에 들어있으면 설거지를 하고 우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이 담긴 하나님의 장갑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정말 참여해서 이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품의 열매인 기적과 이적이 많이 많이 드러나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영자매 그 마음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은 곡이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중심 안에 저희들의 품성 안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넘어야 할 산을 주시고 건너야 할 강을 주시고 저희들이 넘어져야 할 길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우리 세월호의 아이들이 마지막 카톡을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드렸을 때 달리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달리다곤 해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도 이 달리다곤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두운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그 공감하시고 존중하셨던 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저희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세상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